예,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 거래 자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정 과목 보겠습니다.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프 있습니다. 다섯 개 암기하십시오. 예, 두 번째 중요 사항을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 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취득세입니다. 그 비용은 자산 처리합니다. 즉, 유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다른 말로 취득원가에 가산해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비용까지 지급을 해야지 회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록이나 등기가 안 돼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지급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취득 시 발생되는 그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지출에 대해서 두 가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유형자산 취득하고 나서 계속 관리해서 쓰려면 지출하게 되는데, 그러한 지출 비용이 발생되면 그 비용이 자산의 가치를 상승하는 거라면, 즉 미래의 경제적 효율을 유입시키는 거라면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고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단순 능률 회복, 원상복구하는 거라면 이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러고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산 시에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그 감가상각하는 방법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과 관계돼서 그 감가상각하는 유형자산의 그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실기에 나오는 시험은 실기에 나오는 계정 과목이 다섯 개인데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거, 이론편에서 배웠던 거, 구축물 있고 건설 중인 자산 있다고 그랬죠? 예. 제가 쓰는 거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는 감가상각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예, 그것도 조금 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개 계정 과목과 관계돼서, 예, 시험에 나온 거 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일 회사 업무용 건물 취득 시 건물 대금 1,700만 원과 취득세 9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므로 자산의 이름이 건물이죠. 업무용 건물, 그러니까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돼요? 예, 1790이 되겠죠? 예, 1790. 자, 이 거래 자료, 예, 출금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변,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종류는 이제 교환 거래고요.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취득세는 유형자산 이름으로 처리한다. 이게 취득하는 유형자산 이름으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매장 신축용 토지를 2천만 원에 주식회사 경인에서 구입하고 대금 중 500은 자기압수표로 지급. 이거 현금이죠? 예. 잔액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매장 신축용 토지니까 토지 이름은 토지로 처리하는 거고, 예, 영업활동에 쓸 거잖아요. 예, 토지는 상품이 아니니까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는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뭐다? 예, 미지급금이다. 그래서 외상하고 관계돼서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을 확실하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취득세 토지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차변의 토지, 대변의 현금. 토지는 2천만 원에다 30을 더해서 2,030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 현금은 자기압수표 500에다가 취득세 30 하니까 530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1,500만 원이 되겠고, 거래처 넣어야 되니까 거래처, 주식회사, 경인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산하고 이제 부채만 나오므로 교환 거래죠.
그리고 그 차변 대변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5월 3일 로비 상사에서 사무실용 책상과 의자, 책상 의자 한 세트를 175만 원에 구입. 예, 사무실에서 쓸 책상과 의자니까 이거 비품이잖아요. 비품이 생각나야 돼요. 25만 원 현금, 나머지 잔액은 5개월 할부. 5개월 할부는 다른 말로 외상이잖아요. 예. 외상의 이름 비품이니까 상품이 아니니까 뭐다? 미지급금이다. 미지급금. 그러면 차변의 비품, 대변의 현금, 대변의 뭐예요? 미지급금. 그리고 미지급금에 로비 상사를 넣으면 되겠죠? 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예. 다음 4번 보겠습니다. 5월 4일 업무에 사용할 오토바이 3대를 1500만원에 모토상사에서 구입하고, 업무에 사용할 오토바이니까 계정과목이 생각나야 돼요. 차량 운반구 이렇게 생각나고, 4월 10일에 지급한 계약금, 이거 오토바이 사는 것과 관계되는 계약금이니까 이거 선급금이잖아. 예. 구입하는 거, 매입하는 것과 관계되는 계약금, 선급금. 제하고 나머지 6개월 후에 지급. 자, 이거 미지급금이 되죠. 예.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이제 차를 받았으니까, 예, 선급금 없애고 나머지 미지급금. 예, 거래처는 선급금하고 미지급금에 넣으면 되는 거죠. 예.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처가 똑같이 모토 상사니까 이거 플러스 엔터 쳐서 이렇게 복사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거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입니다. 4월 25일에 구입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25만원을 강남구청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대변의 현금이 되겠고, 출금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이거 차변 대변으로도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출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취득세는 취득하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한다.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반복해서, 예,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입니다. 미정상사에서 사무실 업무용 복사기를 수리하고, 그 대금 30만원은 당점 보통예금 계좌에서 미정상사 계좌로 이체 처리하였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 이거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그 복사기 수리하고 관계되는 비용은 수선비죠. 수선비 30만원, 보통예금 30만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기 비용의 발생 차변,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대변이고요. 이거 오래간만에 무슨 거래죠? 예,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거다. 수리하고 관계되는 비용은 수선비다. 이렇게. 자, 그러면 6일 쓰고요. 네, 차변에 수선 쓰면 수선비 여러 개 뜨는데, 이게 업무용으로 쓰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수선비는 이제 판관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판관비 고른다고 말했어요. 판매관리비.
자, 금액, 수리비 30, 대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 103번도 좀 암기되고 있는 거죠? 7번 보겠습니다. 5월 7일. 모터 상사로부터 1톤 트럭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대금 3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영수증 수차했다. 자, 엔진오일 차를 가지고 다닌 사람은 그 엔진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별로 오일을 교환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능률 회복을 위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엔진 오일의 그 교환의 그 취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럭이니까 수익적 지출은 이제 비용 처리하라는 말인데, 차량과 관계돼서 발생되는 비용은 차량 유지비를 쓰는 게 좋아요.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현금 이렇게 처리합니다.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다. 이렇게요. 예. 그리고 엔진 오일은 이제 여러분 갈아보신 분이 더 유리하긴 하지만, 그 엔진 오일 때문에 문제를 틀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엔진 오일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한번 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출금으로 이거 입력 가능합니다. 출금, 좌변, 대변 두개 중에 하나로 넣을 수 있어요. 네, 출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차량 써서요. 차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차량 유지비 쓰는 건데, 근데 이게 영업용 트럭이니까 판매 관리 목적으로 쓰고 있는 차죠. 그래서 발생되는 비용, 판매 관리비 이렇게 35,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당점이 소유하고 있던 영업용 트럭을 제1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대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하여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따라서 이것도 정답이 똑같네요. 예, 차량 유지비 뭐라고요? 현금. 이렇게 출금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수리가 나오면 수선비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선비로 써도 문제 풀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차량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차량 유지비 계정이 있으니까 이걸 쓰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혹시 답이 두개 될까 봐서 출제자가 이렇게 차량 유지비 쓰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차량 유지비를 안 쓰면 틀리게 하겠다 이거죠. 이런 말이 없게 되면 차량 유지비로 쓰란 말이 없으면 이제 수선비도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 예. 답이 두 개가 될것 같으면 출제자가 계정 과목 뭘로 쓰라고 이렇게 지시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제 좋은 계정을 쓰는 거니까 바람직한 계정을 쓰는 것이므로 차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대로 차량 유지비 쓰면 되죠. 자, 계정 과목 똑같은 것이므로 엔터 쳐서 복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8일자 엔터 쳐서 복사하면 제일 빨리 넣을 수 있죠. 자, 그다음 9번 보겠습니다. 5월 9일입니다.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고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맞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것이므로 이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고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현금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도 출금으로 넣을 수 있어요. 출금, 차변, 대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저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예. 출금이 싫으면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이렇게 됐네요. 결산이니까 날짜 바꿔야 되겠네요. 12월 31일로. 유형자산과 관계돼서 결산일이 되면 유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은 감가상각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입니다. 당기분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B220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B250을 계상하다. 장부에 기록하다 이런 말이에요. 계산해서. 그러면 유형자산 감가상각할 때 차변에 감가상각 B라고 쓰고요. 두 개를 합산하죠. 470.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별로 각각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두개 씁니다. 첫 번째는 차량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비품 거예요.
차량 감가상각 누계액에 220을 추가하고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에 250을 추가해야 됩니다. 차변은 똑같이 감가상각비므로 두번 계속 넣어도 되지만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똑같은 거니까 감가상각비 두번 치지 마시고 한 번에 하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빨리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날짜를 12월 31일자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날짜에서 12월 31일까지 쳐줍니다. 자, 그리고 차변의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고르고요. 470. 그 다음에 대변에 감가라고 써서 감가상각누계액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차량 운반구 거 참고를 보고 고르세요. 209번.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니까 그 다음 번호가 이 겁니다.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그리고 수기로 했을 때는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이라고 그랬어요. 예. 펜 들고 쓰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그래서 구분하려고. 근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감가상각누계액 써도 그 번호가 다르니까 유형자산별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길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예, 통일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참고를 보면서 잘 골라야 돼요. 그다음 비품이죠. 예. 비품이 212번이니까 213번 이렇게 쳐도 되는데 번호를 외우지 못했다면 이렇게 참고를 보고 비품 꼭 고르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다시 51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위에 가서 55를 쓰고 31은 지워버려야 되겠죠? 스페이스바 엔터 쳐서 이게 지워버리시고 11을 치면 되겠어요. 상도에 보유 중인 토지를 2,500만 원, 장부 금액 2,200. 2,200만 원짜리 2,500에 팔았다는 말이네요. 예. 매각하고. 비싸게 팔았네요. 예.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예,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예. 대금 중에 1,500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다음 연도 2월 28일에 받기로 하였다. 다음 연도에 받기로 한건 아직 못 받았으니까 판 물건이 토지죠. 이거 미수금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를 비싸게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입니다. 그러면 토지 빼버려야 돼요. 팔았으니까 토지 없앰. 장부 금액을 없애야 되죠. 2200만 원짜리 장부 있는 거 없애고 그다음에 차변에 받은 돈 써야 되는데 받은 돈 2500만 원은 첫 번째 현금 15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죠. 미수금. 상품이 아닌 걸 처분하고 나중에 받기로 하면 미수금 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미수금 1000만 원 써야 되겠죠. 자, 둘의 차액은 이제 비싸게 팔다 보니까 토지가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되는 겁니다. 300 벌었어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결산 시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잖아요. 감가상각 자산의 처분의 회계 처리가 어려운 거.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11번은. 그래도 미수금이 생각 안 나면 어려운 거죠. 예.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12번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가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고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건물을 판 겁니다. 11번은 토지 판 건데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어요. 자, 건물 취득은 6,300이 했는데 계속 결산 시마다 감가상각을 해서 발생된 누계액이 1,000만 원 됩니다. 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첫 번째 빼요. 그러면 5,3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5,300만 원이 뭐냐면 장부 금액입니다.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이 장부 금액부터 계산해야 돼요. 5,300만 원짜리를 7,000에 팔았어요. 이렇게 비싸게 팔았죠? 이익이 발생돼요. 예, 1,700더 받았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네요. 예.
7천원 어떻게 받았냐면 4천만원은 자기 압수표로 받고 현금이고 나머지는 당좌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니까 당좌예금이죠. 그럼 세개 처리해볼게요. 이거 예우라고 그랬죠? 먼저 유형자산 이름을 대변에 쓴다. 그리고 그 유형자산의 원가, 취득원가를 써준다. 샀을 때 차변에 썼으니까 대변에 쓰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써준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매년 이월돼서 넘어오고 따라서 이게 처분할 때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있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으로 옮겨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써줘요. 이것만 문제 외워놓으면 돼, 이것만 해.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 밑에다가 뭐 쓴다고 그러냐? 받은 돈을 쓴다. 그래서 현금, 당좌예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그리고 현금은 4천만 원, 7천에 팔았으니까 당좌예금은 3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비싸게 팔았으니까 수익의 발생, 유형자산 그 수익의 이름, 처분이익을 써줍니다. 1700만 원 이렇게요. 중요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건물 팔고 어음 받았다는 것도 나와요. 유형자산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그거 받으러 음이 아니고 상품 판게 아니니까 미수금이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감가라고 쓰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차량 거, 아, 그 건물 거 골라야 되죠? 그래서 참고를 보시고 203번 이렇게. 그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밑에다 받은 돈을 쓰는 거예요. 자기압수표 현금. 그다음에 당좌예금은 당좌예금. 자, 그다음 대변에 건물 취득원가 쓴다고 그랬죠? 예, 6300.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2번 여러 번, 예, 머릿속으로 이렇게 보면서, 예, 이해, 암기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